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 12월 6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 순서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재명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서 이재명 당대표와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고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정성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취임 100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치는 실종됐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무슨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남욱이라는 사람이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김만배 측 변호사가 계속 물어보니까는 그 실제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말은 들은 건 맞지만 유동규에게 전달한 돈이 이재명 선거 자금이고 실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정성호 의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남욱이라는 사람 대장동 자료를 이낙연 측에 넘겼다고 들었다. 정영학 녹취록 자료를 유정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얘기를 기자로부터 들었다. 또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유정찬 의원은 아니다. 자기는 뭐 만난 적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진술들이 지금 김만배와 남욱 법정에서 계속해서 반대신문을 통해 갖고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이죠.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노동탄압 분쇄 전국에서 15곳에서 집회를 갖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라고 하는데요. 이 민노총과 윤석열 정권은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제 MBC 뉴스에서 하나 나온 사실이죠. 정부가 파업 전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파업 시작 4일 전에 국토부가 무역협회, 시멘트협회, 철강협회, 화주단체죠. 여기에 공문을 보내서 파업에 대비한다. 그러면서 운송사업자와 운송기사 자료를 요청했다 그럽니다. 이미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하는 걸 기다렸다가 이들을 계기로 해서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자료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